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인데 제가 이 차는 2015년식 에쿠스 신형입니다. 38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 키로수가 조금 있고 사고 부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 테스트를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 차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려드리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차량 내외부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주행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넣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너, 일단 코너부터. 자, 코너 코너링 좋고요. 코너링 좋고 일부러 좀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빨리 내려가고 있고 옵션도 괜찮은 차량이고 차 사고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 사고가 있다고 해서 나쁜 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쁜 차 영상에 올려가지고 판매돼서 또 컴플레인 들어가면 그만큼 또 신용을 잃는 게 없거든요. 그런 차들은 올리질 않습니다. 제가 좋은 차, 괜찮은 차만 이제 업로드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차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차 2015년식 에쿠스 모던입니다. 일부러 턱도 좀 세게 넘고 있는데 괜찮아요. 차 코너링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부드럽게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일부러 세게 내려왔어요. 자, 방지턱 한번 넘어가보세요. 방지턱. 자, 뭐 잡소리 나는 거 없고요. 큰 도로로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도 방지턱이 있어요. 일부러 방지턱을 좀 세게 좀 너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큰 도로 가서 이제 쏠림이 있는지. 여기 턱이 좀 많거든요. 여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뭐 하부 잡소리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기 큰 턱 일부러. 네,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도 한 번 더. 네, 세게 넘었어요. 일부러 세게 넘었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리고 일직선 차. 자, 얼라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라에 맞는지. 자, 앞으로 그냥 계속 가죠. 네. 좋습니다. 지금 부조도 없고 미션 튕김 현상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차는 에쿠스는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15년식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 연식이 낮은 차를 구매하신다 했을 때는 옵션이 좀 좋은 차를 구매하시는 게 중고차 구매하실 때 조금 더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유턴. 일부러 좀 세게, 제가 평소 운전 스타일은 굉장히 정숙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좀 세게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셔서 테스트 또 해보셔도 됩니다. 자, 우회전. 자, 쭉쭉 달려 보겠습니다. 차선 변경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자, 오토홀드가 되는지도 작동되는지 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토홀드 지금 발 뗐는데 차 앞으로 가지 않죠. 드라이브 모드고 전자 기어봉 있고 그 다음에 통풍 열선도 이렇게 되는지 테스트. 후각 전동 커튼도 이렇게 쭉 올라오죠. 후각 전동 커튼 잘 작동되죠. 역시 에쿠스는 굉장히 정숙하고 좋은 차량이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사고가 있어도 턱을 넘을 때 불편한 뭐 소음이나 하부에서 잡소리가 올라오지 않고요. 지금 주행하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2015년식 에쿠스 신형 380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천천히 갈게요. 자,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한번 마치고 다시 올라와 봤는데요. 하체 잡소리 하나도 없었고 시내 주행에서도 굉장히 정숙했습니다. 차량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엔진 미션 다 상태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니까 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외부부터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쿠스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로 그릴입니다. 세로 그릴에 LED 라이트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신형 번호판이네요. 신형 번호판. 자, 오른쪽 라인 한번 전면에서 쭉 보시면 문턱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스크릴 가장자리에 살짝 스킬렛은 있지만 크롬휠 번쩍번쩍 거립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바로 교환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자, 뒤쪽으로 가서 뒤에도 크롬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뒤에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으로 물컵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면도 깔끔하고 후미등도 깨끗합니다. 자, 380 모던입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라인 또 보시면 물컵 없이 깨끗하죠. 마찬가지로 휠 크롬일 겉에 살짝 스크래치 있고 뒤에 타이어는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쉐든 타이어인데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으로 와서 배도 크롬일 번쩍번쩍거리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뒤쪽으로 보시면 깨끗하죠. 아, 보닛 안 보여드리죠. 보닛 면 이렇게 불팀도 많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부 옵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 옵션 문을 열면 일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렉시콘 사운드 그리고 이렇게 둥둥 펴서 자,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뭐 터지거나 위험 물질이 묻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사용감은 조금 있네요. 사용감은 조금 있는 차량이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왼쪽 하단에 트렁크 버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죠.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할 적에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이고요. 자, 전자기어봉 이거 많이 찾으시죠. 키로수. 자, 키로수는 232,552km입니다. 23만km입니다. 23만km. 드루밀라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아날로그 시계. 자, 양쪽 통풍 열선 있죠. 양쪽 통풍 열선. 아까 후석 커튼 보여드렸어. 자, 버튼을 눌러도 되고 후진기어를 넣어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트.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뒤에도 전동 시트가 있어요. 전자석 전동 시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시트 컨디션도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에 이 릴렉스 기능이 있습니다. 릴렉스 기능은 이제 VIP 시트 이제 EQ는 VIP 시트라고 하죠. 레스트 기능이 있는데 자, 버튼을 누르면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쭉 빼서 좀 더 넓은 공간 확보해서 쓰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원터치로 또 복귀도 가능합니다. 리턴 버튼을 누르면 원터치로 이렇게 쭉 들어가죠. 자, 이렇게 X 신형 제가 주행 테스트와 함께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자,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입니다. 옵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추가가 되어 있고 세로 그릴에 LED 라이트까지 찾기 힘든 매물인데 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무와 이렇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능지 다 캡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소에 F수 관심 있으셨던 분들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